하십니까? 자,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나는 끈기가 있으며 뚝심이 있으며 오기가 있다.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의 완성이다. 우리 모두 행동, 행동, 행동할 것을 다 같이 다짐합시다. 8살짜리 아들한테도 이걸 하고 학교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속에 자신감이 넘치. 뇌가 내려주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왜 똑같은 건강식품을 먹고도 암환자는 한 분은 낫는데 한 분은 낫지 않죠? 왜냐면 한 분은 믿는 거죠. 확신을 갖고 드시는 거예요. 그럼 침샘 자체가 달라요. 나오는 그 긍정의 침샘이 그 건강식품과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늘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성공에 대해서만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거 자신감 스피치,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행복하고 훌륭한 박연진, 너는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다. 행복하고 훌륭한 성현, 너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크게 생각해야 한다. 너는 큰 일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행복하고 훌륭한 심지영, 내 앞길에는 행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행복에 대해서만 말하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나 성공에 대해서만 말하라. 그러므로 너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만 말하라. 행복하고 훌륭한 강보민, 너는 정열이 넘친다. 그 정열을 마음껏 발산하라. 너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정열과 에너지를 세상에 널리 활용하라. 행복하고 훌륭한 이대석, 너는 외모도 짱이다. 두뇌도 짱이다. 너는 남들 앞에서 덜덜 떠는 공포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공포증이란 모른다. 너는 오직 뛰어난 외모와 남다른 두뇌와 대단한 화력을 가졌다. 행복하고 훌륭한 우리 최윤정, 너는 잘 말하는 화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설득력의 대가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있게 말하라.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로 외쳐라.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외쳐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 이 말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만든다는 것은 많은 성공의 책자들을 보셔도 아시게 될 텐데요. 솔개 장수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걸 하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솔개는요, 최고 몇 세까지 사는지 아시는 분? 솔개가 최고 몇 세까지? 80, 70, 70세까지 80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솔개는요, 장수를 하려면 40세, 저처럼 40대가 되면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솔개는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가 되죠. 그리고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칠 수가 없어요. 발톱으로 쳐야 되는데 발톱이 노화가 돼버리니까. 자, 부리도 길게 자라죠. 그래서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로 부리가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깃털은 어떻게 되냐면 두껍고 짙고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 힘들게 되는 이 즈음이 되면 솔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선택에서 정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시행하는 거예요. 솔개로. 견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요.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리를 다 쪼아내요. 그리고는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발톱 하나 빠진 것도 참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솔개의 부리는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거쳐서 다시 나게 돼요.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그 후에는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씩 뽑아내요. 스스로가.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크든 웃음이든 성공이든 모든 것이 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앞에 놓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솔개의 그 40세에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뽑아내고 이래야 약 반년이 지나 새깃털이 그리고 날개의 깃털도 하나하나 다 뽑아내요. 그 무거운 깃털도 다 뽑아내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의 생각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부정의 생각에 머무는 만큼 우리는 성공을 더 멀리 둘 수밖에 없어요. 자, 부정의 생각, 부정의 이 낡은 깃털을 뽑아내고 나면 6개월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나고 솔개는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완전한 새로운 나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와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시고 또 한 번 자꾸 하다 보면 아, 이제는 훌륭한 앞에서 리더를 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40세의 이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밖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녹슬어 있지 않아요. 녹슬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자,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행하느냐 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것을 100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200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1000개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제가 밥을 강범위 선생님께 드시라고 하면 강범위 선생님 배부르지 저는 대신 먹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랑을 나눌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윤준씨 가서 좀 사랑해주세요 할 수 없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의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되며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그 열등감을 버릴 때부터 여러분은 가장 성공을 꿈꾸는 그 성공 대열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